안녕, 현사장 까치입니다. 오늘은 네, 곤충에서 제일 강한 곤충을 보겠습니다. 최강 곤충과 네, 그러면 제가 배틀을 시작하죠. 빰빰빰. 첫 번째 배틀, 기라파 톱사슴벌레 vs 프루트리스 반딧불이. 빰빰빰. 네, 프루트리스 반딧불이는 기술이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기라파 톱사슴벌레는 방어력이랑 힘, 공격력이 세네요. 승자는 바로 역시 기라파 톱사슴벌레 승. 두 번째 배틀, 드래곤 사마귀 네, 낙타거미. 낙타거미는 엄청나게 거대한 혓갑이 있대요. 그 다음에 포악하대요. 뭔가 무서워 보이네. 그 다음에 드래곤 사마귀는 기술이 좋아요. 드래곤 사마귀는 나무처럼 생겨서 나무처럼 이렇게 숨어서 공격할 수 있죠. 승자는 바로 뭔가 같아요? 정답은 드래곤 사마귀의 승! 드래곤 사마귀가 1승을 가져갑니다. 네, 대왕 귀뚜라미 네, 사마귀 부리. 와, 대왕 귀뚜라미는 진짜 세네요. 봐봐요. 대왕 귀뚜라미가 60mm에서 100mm인데 네, 사막에 붙이는 15mm에서 35mm. 비교가 안 돼요, 크기가. 그 다음에 배영 귀뚜라미 공격력이 좋고요. 힘도 좋고요. 포악성 좋고요. 네, 사막에 붙이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역시 승자는 배영 귀뚜라미. 네 번째 배틀. 사막 메뚜기. 네, 장수말벌. 와, 장수말벌 대박이다. 체력 엄청나고요. 포악성 엄청 포악하고요. 스피드 빠르고요. 공격력 좀 약하고요. 순발력 좋고요. 기술 좋고요. 방어력은 잘 모르겠고. 네, 사막 메뚜기는 스피드 좋고요. 순발력 좋고요. 네, 승자는 바로 누군 것 같아요? 장수말벌의 승! 대박이네. 아, 이 대결이 너무 많아. 아, 이거 다 못 말할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들다. 너무 많아요. 지금 딴 것도 해볼까요, 딴 거? 곤충 말고, 이제는 곤충 말고, 딴 책을 갖고 오겠습니다. 아이고야. 공룡해볼까요? 동물 해볼까요? 숨막히는 대결 공룡 배틀 최후 있습니다. 어, 이거 뭔가 잔인해. 디노쿠스. 와, 대박이다. 이 철 대박. 앙킬로사우루스 대박. 오, 공룡 전 우리는 공룡 배틀 최 최근 공룡량 최 동물 배틀도 있어요. 동물. 네, 많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체리. 그 다음에 또 멸종 동물도 있고요. 동물이 두 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와, 대박이다. 와, 대박. 뭔가 잔인하고. 네,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완전 천재. 코뿔소 대 기린. 정답은 기린이 이겨요? 대박이죠. 와, 저는 이걸 맨 처음에 몰랐거든요.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갖고 있는
배틀 책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어요. 기만 다음에 봐.